한 명 나가니 줄줄줄입니다. 왠지 먹튀일 것 같은데요.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. 어슬렁 어슬렁 아 가게 안으로 입장하는 세 명의 남성. 자 들어왔습니다. 술병이 하나 둘 셋 넷 아주 그냥 부어라 마셔라 잘 냠냠짭짭하고 있어요. 잠시 후에 이제 바깥쪽 남성이 먼저 기립했습니다. 어허 자 밖에 있는데 있다 일행들을 기다리는 건지 또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. 자 바로 그때 안에 있던 일행들도 자리를 정리하고 기립. 자 바깥으로 또 나갈 것 같아요. 왠지 가방 챙겼습니다. 예 자 또 나왔어요. 자 어 담배 피고 있는데 어 갔을까요? 아 차, 겨울철에는 참 먹튀 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. 어 저 담배 피우러 나가는 거예요 하면은 추우니까 옷 입고 나가야 하죠. 옷 입고 나가서 담배 피우다가 야 그냥 가자 한다니까요. 아 그러겠는데 저 이 일은 지난달 24일 날 울산 광역시 북부에 있는 한 주점에서 있었던 일인데 보신 것처럼 남성 셋이 들어와서 많이도 먹었어요. 뭐 오징어에 탕에 소주는 7병이나 마셔서 12만 원어치나 저렇게 양껏 먹고 이렇게 그냥 먹튀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사장님이 처음에는 술을 많이 먹어서 실수했나 싶었는데 CCTV를 돌려보니까 이게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. 경찰에 신고해서 술병하고 술잔도 수거해 갔다고 하고 또 제보도 하신 겁니다. 잡히겠네요 그럼. 네 그렇겠죠. 저 지문이랑 다 검출될 텐데. 에이그.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. 와우.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.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.